단차 때문에 입지를 받고 못 받고라는 뭐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실 거예요. 끝이에요. 너무 들지 마세요. 살살살살 여기로 오세요. 예. 됐습니다. 응원을 해주시네. 잠시 기다리세요. 제가 정리해드릴게요. 이게 훨씬 나을 수 있죠. 예. 네. 축하드립니다. 아, 그 드롭봉 하셔도 되겠습니다. 아우, 낚싯대 힘새가 좋아가지고. 엄청 큰 놈인 줄 알았는데. 축하드립니다. 이제 막 후회성이 아니라 자리를 잡기 시작해서 작은 놈들이 좀 나올 겁니다. 이건 어쩔 수 없고요. 손맛 좀 충분히 보시고요. 사이즈 보셔가지고 키핑 사이즈면 본인이 판단하세요. 그래도 나는 키핑 사이즈 넘었어도 나는 그냥 놔줄 거야 하시면 그냥 놔주셔도 됩니다. 좋네, 이 정도면요. 축하드립니다. 이야, 이 정도면 30 왔다 갔다 하겠는데. 예,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예, 사이즈 괜찮네요. 축하드립니다. 이쪽도, 이쪽 사이즈 더 좋네. 축하드립니다. 입질이 시원하게 들어왔는가 봐요. 아, 그래요? 치는데? 아, 그래요? 그러면 사이즈 좋은 우럭인가? 놀래미. 축하드립니다. 아이, 놀래미가 앙칼지네. 축하드립니다. 사이즈 좋네요. 예, 어우. 축하드립니다. 하시네. 참나. 확보 지금 그거 나중에 할게요. 예, 얼른 또 넣으세요. 요건 사이즈 좀 되는 것 같아요? 아, 예, 잡은 것보다 큰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이고, 아이고. 아, 그래요? 오, 이거는 더 큰 것 같은데요? 어휴, 나란히 또 히트하시네. 맞았어요. 쇼파이트에요. 광어. 어휴. 광어다. 어휴,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나오긴 했는데, 사이즈가요. 어머니네. 그러니까요. 아이고. 사진 찍으실래요? 네? 찍으실래요? 아, 그래.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사이즈 좋네요. 축하드립니다. 나 걸렸는 줄 알았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반짝. 이렇게 잡아. 주둥이 잡아요, 주둥이 잡아요. 이렇게, 이렇게, 네. 이렇게 잡아요. 잡아봐, 잡아봐. 나 안 물어? 축하드립니다. 예, 어이구. 황전볼락이네요. 황전볼락. 황전볼락. 축하드립니다. 한 건 하셨네. 축하드립니다. 사이즈 좋네요. 축하드립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선수분이 했네, 선수분이 했어. 이야,
아, 괜찮네요. 축하드립니다. 아, 사진 좋네요. 어이구,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아우, 여기 사이즈 좋네요. 아, 헷가마라 버리셨네. 축하드립니다. 오, 치네요. 놀래미인가? 오, 놀래미, 역시. 오세아지 거예요, 낚싯대? 네. 놀래미 아이가 기념사. 아, 축하드립니다. 사이즈 좋은데요. 얼마 안 커요? 어, 근데 낚싯대가 모양이. 어, 앞에도 히트. 아니요, 저기, 저기. 두 분이 조금씩 텀을 두시고 올리세요. 작아요? 자, 먼저 올라오시는 분 먼저 떠드릴 테니까 수면에서 30cm 유지하시고요. 아이고, 우럭이네. 에, 그럼 우럭이시겠다. 에헤이. 노란 거 보이면 말씀하세요. 아, 우럭이네. 오, 좋아요. 잠시만요. 광고. 와! 광고,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정신 없다.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광고 잡으셔야죠. 오, 됐습니다. 어, 뭔가 좀 사이즈가 되는 것 같은데요? 스프레 엄지손가락 안 올라가게 조심하시고요. 네. 수면에서 보이면 30cm 유지해주세요. 아이고, 아이고, 그래도 힘 좋네요. 손맛 혼자 다 보시네. 아이고,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 아유. 자, 여기다 대보세요. 바로 그냥 직접 대보세요. 자, 54. 이거 쓸만하네. 네. 선생님이 아주 좋으신데요. 자네가 다 찍으실 거죠? 네. 요거는 찍으셔야지. 이거만 담나요? 예? 아, 그래요? 예. 자, 한번 폼 좀 한번 잡아보시죠. 예. 좀 들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아유, 축하드립니다. 사장님이야? 다운샷에서 생미끼를 안 쓰는 이유를 잠깐 먼저 설명드릴게요. 다운샷을 쓰는 이유가 채비를 기둥줄에다 고정을 해서 쓰는 방법이잖아요. 그 특징 때문에, 그 특성 때문에 다운샷을 쓰는 겁니다. 근데 거기다 생미끼를 끼면 물이 조금 빠를 때는 거기다 생미끼를 끼셔도 돼요. 다운샷 웜 끼듯이 대가리가 잘 고정되게 하면, 꼬리만 흔들리게 하면 뭐 대충 비닐 같은 것만 꽂아도 유혹이 되고 입질을 받습니다. 근데 편대채비를 쓰시는 상황에 왜 생미끼를, 내가 멸치를 사왔는데 예를 들어서 정어리를 사와가지고 가지채비에다 썼는데 왜 안 나오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진짜 먹인데 왜 안 나오냐, 그거는 이제 우리 사람 생각이고요.
진짜 먹이를 낀다고 해서 걔네들이 진짜 먹이라고 인지를 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예를 들면 까마귀라면 까마귀 같은 거나 뭐 소라라든지 무슨 어떤 썩은 물체나 살아있는 물체가 아닌 살아있는 생물이 아닌 것들을 취하는 그런 동물들은 냄새만 나도 형체하고 상관없이 먹을 거를 다 먹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통용이 되는데 광어 같은 경우 농어를 생각하시면 간단할 거예요. 농어에서 현대채비를 잡으시는 분은 아마 극히 드물 거예요. 있긴 있을 수 있어요. 농어도 가끔 헷갈릴 수 있거든요. 굉장히 똑똑하고 얘네들이 예민한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의심이 가면 그냥 얘네들은 포기를 해버립니다. 그게 경험에 쌓이고 거기에서 그 어떻게 보면 위험을 피하는 걔네들의 본능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살아있는 고등어를 쓰는 경우나 외국의 빅피시 빅게임 하시는 그런 영상들 한번 보시면 아실 거예요. 참치를 달아서 낚시를 합니다. 그 비싼 참치를 달아가지고 엄청나게 큰 그 도세치 같은 거를 낚시를 합니다. 이거에서 보면 그런 애들일수록 더 눈이 더 좋고 예민하고 분별력이 확실합니다. 위험 감지 능력이 좋아요. 그래서 진짜 살아있는 거를 달지 않으면 같다고 인지를 안 해요. 그런 이유에서 광어 다운샷이 유리하고 그런 거에 적용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현대채비는 물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먹을 것처럼 보인 건 그건 사람 생각이라는 겁니다. 다시 마지막에 결론은 그래서 그렇게 안 보이기 때문에 입질을 못 받는 거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우럭은 근데 왜 잡히냐? 우럭은 성향이 좀 달라요. 광어나 농어 뭐 이런 회유하면서도 자리에 정착했다 또 이동하고 이동성이 굉장히 좋은 이런 어종들은 특히 제가 말씀드린 성향이 강하고요. 우럭처럼 락피시라고 하는 자리를 지키는 어종들은 또 다릅니다. 숨어 있다가 지나가는 걸 빨리 취해야 되는 애들은 경쟁적으로 내가 먼저 입에 넣습니다. 그러고 뱉어버리는 넣었다 뱉었다 하는 성향을 보이는 애들은 또 달라요. 걔네들은 그냥 지나가는 게 있으면 일단 입에 넣습니다. 떨어지는 거 지나가는 거 예,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뭐 우럭이 뭐 멍청하다 뭐 광어가 똑똑하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우리가 보는 시각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이거 여기에서 가능한 지역 아니면 이거는 하세요라고 말씀을 안 드리는 거예요. 근데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이게 자유예요. 낚시는 자유입니다. 강요는 안 해요. 근데 그 결과치를 제가 바라보고 있거든요. 뻔히 보이는 결과치가 보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진짜 어쩌다 한 번씩 그냥 퉁 터지기도 합니다. 우럭 편대채비에 지렁이를 달았는데 농어가 큰 게 나오기도 해요. 참돔이 나오기도 하는데 그걸 기대를 하면서 낚시를 한다는 건 그냥 운에 맡긴다는 거거든요. 그런 낚시는 조금 지양을 하는 게 좋지 않나 싶은 차원에서 제가 그렇게 하는 거고요. 가능성을 좁혀가는 낚시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어쨌든 내가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다. 그리고 내가 요게 자신 있다라면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데 일부러 고집 피우실 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따 갑오징어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내용 또 나오면 잠깐 설명드릴게요. 나는 쭈꾸미는 많이 해봤는데 갑오징어는 안 해봤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으신 것 같으면 또 설명을 그 부분을 드릴 거예요. 지금은 그 생각을 하지 마시고 광어에만 전념을 하세요. 마지막으로 팁을 드리자면 내가 뭘 해서 광어를 잡는 경우보다는 사실 아무것도 안 할 때 잡히는 광어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다운샷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배의 움직임에 내 채비를 그냥 맡기면 그 물의 흐름에 딱 맞아 떨어질 때 그 모습이 보이고 그걸 광어가 어? 하고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조금 어색하거나 이상하면 외면을 당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누군가 속일 때 뒷모습이 저기 따라가는데 뒷모습인데 우리 아빠 같아 딱 보니까 저 우리 아빠야. 근데 이 사람이 고개를 살짝 돌렸는데 옆모습을 봤는데 아니요 아유 아니네 큰일 날 뻔했네 아빠라고 부를 뻔했네 라고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광어가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다가가시고 최대한 뭘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가장 좋고요. 가장 자연스러운 게 일단 좋습니다. 이게 첫 번째 기본 팁이에요. 그러다가 얘네들이 익숙한 무언가의 돌발 상황이 보이면 얘네들도 자동적으로 입질을 하는 상황이 생기는데 그걸 이제 리액션 바이트라고 하잖아요. 갑자기 빠르게 움직일 때
도망가는 모습이 보였다. 근데 그게 얘네들이 많이 보던 모습이다. 그거하고 비슷하다라고 하면 속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잘 몰라요. 그래서 이거저거 해보기는 합니다. 이거저거 해보기는데 그러다가 딱 얻어걸리면 그걸 그날의 패턴으로 생각하고 계속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알기 전까지는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게 우선이다라는 거죠. 예. 요 두 가지가 핵심이에요. 광어 다운샷에. 자, 요 정도까지 설명하고요. 또 진행하다가 궁금하신 게 있으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점점 밋밋한 바닥에 점점 얕아지는 데로 올라가고 있어요. 이 언덕이 약간 모래하고 거친 흙이 있는 자리를 좀 올라갑니다. 여기 넘어가면, 요 언덕 넘어가면 또 바닥으로 또 떨어질 거예요. 요 언덕 위 주위에서 입질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까나리가 요 언덕에 부딪혀서 넘어가는 그 물 와류 생기는 지역에 있는데 거기에 광어가 포진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자, 한번 어떤지 한번 반응 잘 보시고요. 입질이 오면 놀라지 마시고 의연하게 하세요. 놀래서 빵 때리면은 그냥 입에서 쏙 잡아 빼는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타이라바를 가끔 가져오셔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히트를 하십니다. 가끔 바닥면에서 한 2m 떴는데 광어가 꽝 때리기도 하고요. 장대가 한 2m, 3m까지 올라와서 때리기도 하고요. 아, 지금 어탐하면 되게 좋아요. 바닥에서 한 2m, 3m 사이에 보이는데 일단 광어가 거기에서 막 사냥을 하진 않을 거고요. 유사한 놈들, 고등어, 뭐 농어 새끼 뭐 요런 놈들이 아마 있을 수 있어요. 타이라바는 전층으로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서 타이라바 운영하시... 히트 어디요? 예, 어디요? 예. 그들의 움직임이 그런 모습이 보였어요. 위로 확 솟았다가 밑으로 딱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게 옆에 있는 어떤 분이 다운샷을 좀 높이 올리면서 생겼을 일도 있고요. 농어 새끼들이 지금 얘네들 위에 포진이 돼 있는 게 조금 보입니다. 중층에. 그래서 위아래로 지금 짜부된 상태로 보여요. 자, 그렇다고 너무 많이 감지는 마시고요. 쭉 한 1m 가까이 쑥 한번 자연스럽게 들어보시는 것도 한번 방법일 수 있으니까 너무 심하게 올렸다 내렸다 하지는 마시고 쭉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한번 해보세요. 단차 때문에 입질을 받고 못 받고라는 뭐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실험을 해봤습니다. 실험을 해봤는데 참 사람의 운영하는 낚시하시는 분 운영하시는 분마다 다르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변수가 좀 있는데 제가 해본 결과로는 1m로 하나, 15cm로 하나 큰 차이가 없었어요. 바닥을 박박 긁는 타입입니다. 저는 바닥을 박박 긁는 타입의 바닥 위주에서부터 띄워서 운영을 하는 거는 이제 제가 운영을 묘미를 주는 거고요. 일단 바닥 기준으로 낚시를 해요. 그러니까 거의 붙여서 짧게 한다는 거죠. 근데 보통 분들은 30cm 미만으로 이렇게 짧게 하시는 분 없을 거예요. 근데 저는 한 10cm까지도 이렇게 줍니다. 그 예로 지그헤드 바닥 찍고 포핑을 하듯이 운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운영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닥 긁는다는 차원에서는 한 1m 정도 주고 그냥 긁으신다고 하면 1m가 어느 정도 유지는 되겠죠. 근데 최근 추세는 그렇게 운영을 안 하세요. 거의 들고 계십니다. 바닥에 너무 연연하지 말라고들 많이 하시고 들고 운영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사실상 의미는 없다고 보고요. 저는 그래서 수년 전부터 단차를 밑걸림하고 연관지어서 생각을 합니다. 통발이 좀 큰 게 한 50cm 정도 되는 사각 통발이 많이 깔려 있다 그러면 한 1m씩 주고요. 바위가 한 1m 가까이 되는 거 있으면 한 1m씩 주고요. 줄, 로프 이런 거 걸리는 게 바늘에 직접적으로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단차를 주지 사실상 저한테는 큰 의미를 주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해답은 되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예전에 저도 민물에서부터 낚시할 때 기압 따져가면서 뭐 헥토파스칼 따져가면서 다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큰 의미는 없었어요. 큰 의미는 안 둡니다. 자, 준비하시고요. 내리십시오. 24m입니다. 그 단차보다 저는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그 포인트, 해당 포인트에서 내가 살아남는 거예요. 밑걸림에 대해서 되게들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하시는데 그거를 진짜 대수롭지 않게 너무 평범하게 그냥 여길 수 있을 정도까지 돼야 내 몸에 배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밑걸림 좀 걸린다고, 아, 올려, 안에, 올려, 여기 뭐 있어, 막 이렇게 해서 주변 분들까지 동요돼서 다 낚시를 막 한 네다섯 명 못 하시는 상황들이 생기는데 저는 그거를 조금 더 경계를 하고 조심하는 편이에요. 밑걸림이 없어서 고기가 잘 나오면 좋겠지만 그런 포인트는 많지 않아요.
그런 포인트에 나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침부터 지금 어업 하시는 분들이 그 다음날 가보면 깃발 막 수십 개 깔려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빼고 하면 갈 데가 없어요. 결국에 그렇습니다. 원바다는 얘기가 좀 다르죠. 원바다는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기만의 포인트를 좀 간직할 수 있는데 이 내만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해요. 그래서 밑걸림을 골프의 퍼팅에 비교합니다. 퍼팅 이거 스트레스 엄청 받는 거거든요. 나인볼, 에잇볼 당구 쳐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 에잇볼 하나 실수에 그냥 게임을 다 이겨놓고 망치거든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나 트라우마 때문에 노이로제 걸려가지고 게임을 망치는 분들 많아요. 이게 멘탈입니다. 멘탈. 걸리고 안 걸리고는 사실 딱 50% 확률이에요. 걸리고 안 걸리고는. 근데 그거를 너무 겁을 내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고요. 걸림에 자유롭게 하기 위한 채비를 가셔야지 이게 뭔가를 꼬셔줄 거야 라고 하는 순간 뭔가 이상하게 산으로 갑니다. 낚시를 산으로 하러 가는 일이 생겨요. 제가 항상 갑오징어 쭈꾸미한테도 말씀을 드리는 그 낚시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는 게 쭈꾸미를 피하고 밑걸림을 피하는 거에서부터 시작을 하시고 내가 목표하는 게 갑오징어인지 쭈꾸미인지를 생각을 하시라고 하지 그것 때문에 갑오징어를 더 잡아줄 거라는 건 아니다라고 꼭 말씀드립니다. 꼭 광어 단차나 가지줄 채비 때문에 광어를 잡고 못 잡고는 진짜 굉장히 다른 문제들이고 좀 생각해 보실 문제예요. 지난주에도 광어가 그렇게 잘 나오는데 본인이 다운샷으로 광어를 잡으시고 하시는 얘기가 히트! 오케이! 아 바닥인가요? 히트인가요? 선생님 옆에 오징어가 있는데 웜을 무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좀 생각을 좀 더 해보셔야 될 문제예요. 제가 늘상 얘기하는데 두 개의 차이는 생미끼가 아니에요. 생미끼라고 하는 라이브 베이트는 다른 얘기입니다. 어제도 제가 멸치 잡아서 광어 미끼라고 제가 안 해봤겠습니까? 멸치 그렇게 수없이 잡는 이유가 그냥 먹으려고 잡았을까요? 멸치를 따라다닙니다. 저는 빙어 따라다니듯이 민물에서 멸치를 따라다니면서 베이트 피쉬를 따라다녀야 대상어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연구하려고 따라다니면 잡는 겁니다. 이게 진짜 멸치인지 까다리인지 확인을 하려고. 근데 잡아서 미끼를 안 써봤을까요? 써봤죠. 안 물어요. 안 물어. 걔네들은 보는 건 아무리 눈이 좋아도 그 모양 디테일을 보고서 오는 게 아니거든요. 움직임이에요. 움직임. 그 멸치를 살아서 유지할 수 있으면 가능합니다. 올려보십시오. 이야, 물 벌써 바뀌었네요. 자, 거꾸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올려보세요. 배고프면은 보이는 게 없겠죠. 경쟁적으로 볼 때는 보이는 게 없어요. 근데 조금 배가 부르고 예민할 때는 따라와요. 그냥 호기심에 따라오다가 휙 돌았습니다. 진짜 너무 쿨하게 돌아서요. 그게 광어예요. 이 바닥에 지금 광어가 없진 않습니다. 어제 드럽게 많이 나왔는데 오늘 갑자기 안 나온다 해서 다 빠졌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생각해보건데 제가 여태까지 따라다녀본 광어는 그렇게 쉽게 안 빠져요. 금방 안 가요. 여기 환경이 그렇게 좋은데 먹을 게 그렇게 많은데 굳이 힘들게 저 멀리 갈 이유가 없어요. 없다고 생각하는 게 편하기 때문에 사실 그게 마음 편합니다. 근데 아니에요. 잡기가 어려운 거예요. 내가 못 잡는다고 하면 힘들어요. 내가 못 잡는 게 아니라 잡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럼 재밌어져요. 오, 이 새끼들 봐라. 이거 어려운데? 좀 해볼만 하겠는데? 이게 이런 오기가 생기는 게 단어 하나 차이예요. 내가 못 잡는다고 하면 의기소침하고 짜증나고 기분 나빠요. 근데 잡기가 어려운데? 이거 해볼만 하겠는데? 그럼 하루에 대에서 한 마리만 잡아도 진짜 화이팅 넘치고 재밌는 낚시를 하실 수가 있어요. 에이씨 이거 포인트 개떡같네. 이렇게 하는 순간 끝난 겁니다. 그 신뢰가 깨지는 순간 끝난 거예요. 제가 능력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 바다를 신뢰를 하셔야 돼요. 그 바다를, 그 바다의 모습을 신뢰를 하셔야지 이 넓은 바다에 고기가 없다고 하면 틀린 걸 거예요. 자, 준비도 하시고요. 수심은 20m 정도 되는데요. 바닥은 좀 거칠어요. 아까는 좀 밋밋한 데 들어왔고 이제 거기에서 거친 바닥 올라올 겁니다. 근데 거친 바닥부터 시작해요. 돌바닥입니다.